아살라무알라이쿰. 반갑습니다. 알라이쿰. 오늘은 한국인이신데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하신 이제 한국 분을 모셨습니다. 개종한 이유, 이슬람을 개종해서 이제 뭐 힘든 점은 없었는지, 어떤 것을 또 얻고 배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개종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있거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나요? 저는 김은수이고요. 아랍어 이름은 카람이라고 합니다. 카람은 이제 관대함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뜻을 품고서 이제 이슬람 유학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메디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늦깎이 학생이라고 그러죠? 학생입니다. 네. 메디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죠. 그렇죠. 메디나는 3대 성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이 3대 성지인데 거기서 있는 이슬람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인 무슬림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입교를 했어요. 그때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터키하고 이란 쪽으로 배낭여행을 갔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줬어요. 좋은 모습을 많이 줬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괜찮은 녀석이다라고 이렇게 자만 아닌 자만을 하고 있었는데, 오,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렇게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친절함이 저를 되게 감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착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슬람을 공부를 해보자 라고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이슬람을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이전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걸 몰랐거든요. 이슬람도 그러면은 여러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믿고 있던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제 동일한 개념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종교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랑 튀니지 갔을 때 느꼈던, 어떻게 보면 또좀 비슷한 게 있네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들도 카톨릭이고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사실 이슬람이 굉장히 접하기 힘든 종교고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주변에 반대는 혹시 없었는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입교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의 반응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종교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믿어도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술집 같은 데를 가게 돼도, 제가 술안 마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너는 콜라 시켜서 먹고, 삼겹살 못 먹지? 아,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된장찌개 추가요. 그런 식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죠. 왜냐면은 이슬람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오해들이 워낙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그냥 다른 종교 믿어라. 왜 하필 이슬람이냐.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압박 아닌 압박을 주시면서,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셨고, 이제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종교를 이제 이해하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샤알라. 인샤 알라. 아, 이것도 궁금해요. 그 한국에 워낙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보니까 개종을 하고 나서 이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이라는 걸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무언의 압력으로 이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타인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그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크게 그 개의치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신께서 주신 이렇게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일종의? 그렇죠. 실현이라면 뭐 실현이 있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기업체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제가 무슬림임을 밝혔거든요. 입사 지원서에 저는 이게 무슬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좋은 곳에 입사를 했고 SK에 입사를 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고, 이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제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차별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뭐 예배 시간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텅 빈 회의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다른 이제 동료들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갈 시간에 저는 그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되게 많이 핍박을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개종을 하는 그 의식 라고 하나요? 네, 샤하다 신앙 고백. 네, 네. 네, 이제 그거를 했을 때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아, 이제 신앙을 이제 믿어야겠다, 이슬람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저는 서울 성원으로 갔었어요. 서울 중앙 성원에 가서 이제 이맘님을 뵙고 이제 입교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맘님께서 아 그러면은 신앙 선언을 신앙 고백을 해라. 네. 샤하다를 하면 네가 그때부터 무슬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아랍어로 뭐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이렇게 말을 이제 하라 그러셨고, 그 뜻은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시다라는 그런 발음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솔직히 좀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거룩한 느낌도 들었고요.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설레고 그리고 뜻깊은 그런 순간이었죠. 네, 그래서 입교를 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전에 지었던 죄가 아주 씻겨지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슬람으로 입고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샤하다, 신앙 고백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에는 이제 문이 있고 거기 이제 열쇠를 딱 집어넣으면은 딱 천국의 문이 열리는. 네, 그래서 열쇠를 집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열쇠를 안 놓치도록 이제 계속 이제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남은 거죠. 네, 개종을 좀 15년 전에 하신 거죠? 네, 2003년도에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개종 후에 이런 생긴 변화에 대해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원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이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개종을 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개종 후에 생긴 변화가 혹시 있으신가? 네. 당연히 있죠. 네, 네. 네. 나름대로 이제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는 이렇게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 그리고 뭔가 부족함, 초조함,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입교를 하게 됐고, 이제 입교를 함으로써 이제 제가 그전에는 몰랐던 제 삶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고, 그렇게 이제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올바른 길로 따라가면은 그게 진정으로 충실한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마치 어떤 한 방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방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다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막 방황을 하다가 갑자기 형광등불이 탁 켜지면서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로 가면은 장애물이 없고 일로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런 느낌, 내 생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슬람을 믿고 나서는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 생긴 거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렇죠. 생기는 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한 자신감이 확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게 진정한 삶인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을 살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까 라는 그런 고민에 대한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평안을 찾고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입교를 하고 나서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충실함, 충만함, 삶에 대한 행복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 이제 있는 거죠. 네. 정말
정말 큰 변, 정말 큰 변화네요. 그렇죠. 굉장히 동일하는 게 저도 이제 삶의 그런 동력을 대학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약간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딱 맞춰져 있을 때는 뭔가 여기까지 딱 달려고 갔을 때 거기까지 딱 도달하면은 이제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이유, 방향성, 동력 이런 것들이 하느님에게 맞춰져 있으면은 그런 동력이 끊이지 않고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확신, 동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서 보통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잘 키우고 출세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딱 많아요.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막 열심히 이제 키우고 이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부모님의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허해지죠.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까지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끊임없는 이제 영속적인 행복을 이제 저한테 선사를 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네. 저를 포함해서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싶은 분들 중에 굉장히 겁을 내신 분들도 많고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계신 분 많거든요. 왜냐면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약간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슬람으로 입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연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세 삶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진정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면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을 모르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입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고민하지 않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교라는 것은 저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창조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 우리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편견이 있을지언정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그분들이 저희 삶을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삶은 저희가 영위에 나가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심판의 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질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끼시는 어려운 점 그리고 압박감 같은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확신이 들었다면 입교를 하시고 나서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맡길 때 아주 쉽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서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무슬림들도 똑같은 이제 고민을 했고 똑같은 이제 경험을 겪었지만 다들 아 입교하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입교를 한 게 내 삶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입교하셔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네. 행복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저한테 하시는 얘기처럼 들었어요. 네. 저의 상황이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있고 너무 지금까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하더라도 이건 나의 선택이고 나와 이제 신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주변의 것들은 신에게 위탁하고 그렇죠. 이걸 따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죠.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도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주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죠, 맞죠. 주위 분들을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이긴 해요. 그렇지만 네.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